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종교계와 시민들이 강원도 고성에서 인천 강화까지 500여 킬로미터를 잇는 인간띠익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올해에도 이웃을 위해 조금은 불편한 삶을 살자고 제안하는 이른바 자발적 불편 캠페인을 벌입니다. 교회 개혁 실천 연대가 교회를 떠나 출석하진 않지만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을 부르는 가나안 성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한국교회가 이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책 시간에는 자칫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신학적 내용들을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강원도 고성부터 인천 강화까지 인간띠 잇기 행사를 이어갑니다. 한반도 동서울을 잇는 비무장지대 평화 누리길 500km를 약 50만 명의 시민들이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어 전 세계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분단된 한반도를 평화의 손길로 잇는 행사가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종교계와 시민들의 참여로 열립니다. DMZ 평화인간띠운동본부는 발대식을 갖고 남북정상이 손을 잡고 평화를 약속한 지 1주년이 되는 4월 27일 오후 2시 27분에 강원도 고성에서 인천 강화까지 500여 킬로미터의 평화 누리길에서 인간띠 잇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50만 명의 자발적 참여로 한반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 인간띠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남남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우리들의 호소를 구구절절히 담아서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참여하자. 기해년의 기적을 이 판문점 선언 1주기를 맞아서 DMZ를 거르면서 일궈내자. 운동본부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역별 청년과 대학생, 주민들로 자원봉사단을 꾸려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누리길 500km 사이에는 2km마다 한 곳씩 200개 이상의 안내지원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운동본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 지역 시민들을 중심으로 평화 손잡기 행사가 준비되어 왔다면서 정치색을 배제하고 오로지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참여로 기획되고 준비되는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채 갈등을 증폭시켜 미래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일이다. 용서와 약속이 종교인들 본연의 책무이자 사명인 것을 이번 손잡기 행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한편 DMZ 평화인간띠운동본부에는 한국 YMCA 전국연맹 안재웅 이사장과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 나액집 공동대표 등 개신교계 인사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꽃피는 봄날 DMZ로 소풍 가자란 주제로 진행된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자녀와 함께 참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참가 신청은 DMZ 평화인간띠운동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 1588-0427로 하면 되고 참가비는 만 원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교회를 떠나 출석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을 이른바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즉 안 나가를 거꾸로 읽으면 가나안이 되는 데서 착안한 신조어인데요. 이 가나안 성도 현상을 두고 교회 바깥에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지난 주말 가나안 성도 현상을 주제로 토크쇼를 개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제도교회를 떠났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가나안 성도 현상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대략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현상을 놓고 교회 안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아예 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나안 성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체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 현상을 연구해온 청어람 아카데미 양희송 대표는 가나안 성도 현상에 대해 한국 교회가 진지하게 연구하고 깊이 이해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성도 현상이 생긴 지 5년 정도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 대부분은 이들을 평가절하하거나 외면하고 있어 연구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희송 대표는 가나안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나야 했는지 살펴보고 이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던졌던 질문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가나안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들이 던지고 있는 고민, 또 그들이 실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실험들은 한국 교회가 이제 풀어가야 될 여러 숙제들을 먼저 숙제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NS에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이성민 운영자는 가나안 성도들의 경우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사실상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약해 교회를 떠났다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어보고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한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삿대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펼쳐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양희송 대표와 이성민 운영자는 가나안 성도 현상에 대한 정답을 섣불리 찾기보다는 진지하고 깊은 고민을 한국 교회가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제안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금껏 누리던 편리함과 편안함을 갑자기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해 자발적 불편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요셉 기자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오늘날, 스스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노력해온 이들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자발적 불편운동을 펼쳐온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운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불편함들을 좀 자발적으로 찾아서 실천한다면 모두가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겠다. 기운실은 창조세계를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을 제안합니다.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전원 플러그를 뽑는 등 전기 절약과 텀블러 사용, 재활용품 사용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사소하지만 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한 불편운동도 제안합니다. 교사들에게는 쉬는 시간, 교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부끄러운 A보단 당당한 B를 받자는 컨닝 문화 추방 캠페인, 음주 위주의 회식 문화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회식 문화 조성하기,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작은 결혼식 올리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엔 스마트폰 사용 제한하기 등 가정과 학교, 직장 등 각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안합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삶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은 경제적 가치가 최우선시되는 현대사회 속에서 도덕적 가치의 회복과 참된 이웃사랑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자발적 불편은 철저하게 이웃을 위해서 이 운동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 이웃을 위해서라도 조금의 불편, 조금의 절제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운실은 앞으로 개인적 차원의 실천을 넘어 한국교회 차원으로 운동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29일 저녁에는 자발적 불편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어 사회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이 오는 3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3.1절 100주년 대회를 위해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위원회는 3.1운동 정신을 성찰하고 이를 계승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와 통일 조국의 비전을 품기 위해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대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대회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정동제일교회에서 한국교회 진보와 보수가 함께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이어 오후 4시부터는 범시민사회가 함께하는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가 열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산림청과 함께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산림청은 업무 협약식을 갖고 세대와 거주지역, 정치 성향 등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남북 산림협력과 교류의 계기를 마련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일에 함께 힘쓰기로 했습니다. 감리교는 향후 북한과 협력 사업이 가능해질 것에 대비해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 캠페인을 펼치며 남북 산림협력에 필요한 정보를 산림청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사상과 조직신학 등 자칫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일반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책들이 눈에 띕니다. 또 88 서울올림픽에서 현종화 선수와 함께 탁구 복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양영자 선수의 삶과 신앙을 담은 책도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미국 비슨신학교 제럴드 브레이 연구교수가 저술한 조직신학서입니다. 저자는 방대한 조직신학의 내용을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의 사용을 배제한 채 풀어갑니다. 특히 노동과 양성평등, 이단과 스포츠 등 각 장마다 일상적이고 현대적인 사례들을 싣고 있어 조직신학이 단순한 이론에서 그치지 않고 삶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와 츠빙글리의 신학과 사상을 쉽게 익힐 수 있는 책입니다. 역사신학자인 저자가 루터파와 개혁파를 대표하는 두 거장과 종교개혁사를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 전개하고 있어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 교인들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에는 역사적 자료와 현장 사진, 소그룹 나눔을 위한 질문들도 함께 실고 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에서 현종화 선수와 함께 탁구 복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양영자 선수의 삶과 신앙을 담은 책입니다. 양영자 선수를 오랫동안 지켜본 정광 목사가 펴낸 이 책에는 15년 동안 몽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유소년 탁구 꿈나무들을 지도하기 위해 귀국해 복음 증거에 힘썼던 양선교사의 지난 30년 동안의 복음 전도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전 캔터베리 대주교이자 캠브리지 대학교 학장인 로안 윌리엄스의 마가복음 해설서입니다. 책은 복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마가복음을 찬찬히 읽어나가며 성서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주요 문제들을 하나씩 다룹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가져온 새로움이 무엇인지 살피며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삶의 방식을 함께 논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북 지역에서는 독립운동가 김춘배 의사를 기억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또 설을 앞두고 안동교회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에게 라면 1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사단법인 예랑과 평화통일 백인회의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김춘배 의사를 기억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전북대 박병섭 박사와 황수근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가 참석해 김춘배 의사의 신앙과 삶, 그리고 함남 권총을 거둔 독립운동 활동을 돌아봤습니다. 1904년 전북 완주군 삼내읍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김춘배 의사는 함남 권총 사건을 일으키는 등 1930년대 군자금 모금 활동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고 있으며 정부는 그의 고문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한 바 있습니다. 안동교회가 설을 앞두고 올해도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라면 1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배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 가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또 1년 동안 그분들을 위해 기도의 제목으로 삼자는 마음으로 각 가정마다 저희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대전 지역 선교기관들에게 올해 사역을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전북지방회가 재직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대전 기독선교기관과 단체장들을 초청해 사역 나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검증된 선교단체들의 정보를 각 교회 2,500 교회 목사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지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올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것이고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에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전북지방회가 전북지방 36개 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재직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경주제일침례교회 김희태 원로 목사는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자고 전했습니다. 연주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과 소통해온 신원필 오케스트라가 두 번째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강원 CBS 춘천운영이사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춘천광영감리교회 박인관 목사를 신임 운영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인 신원필 오케스트라가 제2회 정기연주회를 열고 지역주민들에게 아름다운 화음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같이 즐기면서 또 인생에 또 악기를 하나 배우면 또 이게 인생 자체를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웃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 또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참 너무 좋았습니다. 강원 CBS 춘천 운영이사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춘천 광영감리교회 박인관 목사를 신임 운영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박인관 신임 이사장은 강원 CBS의 당면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며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3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